포기하고 이제 혼자 이제 그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. 노후 설계. 네, 지방. 물기도 따지지 말고서 나왔어요. 네, 지방 가서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생각했어요. 어, 지방 가서 네, 지방 가서 아니요 실버 타고 지방 가서 교수하면서 이렇게 뭐 밭 갈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마치 내 자식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인생을 마감해요. 교수님은 누가 시켜준대? 아 그런 거예요. 아, 나름 계획적으로 심각하게. 그들은 뭐 3년을 만나도 안 되더니. 이야, 그 2년이죠. 2년이다. 2년이다. 이재룡 씨도 뭐 유호정 씨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. 진짜? 아 그게 그런 거죠. 프로포즈는 당연히 내가 먼저 했죠. 했는데 뭐냐면 이제 은근히 이렇게 그. 좀 흘리는 거 있잖아. 아, 유혹하는 거? 추파를 먼저 던졌다? 그러니까 추파를 던져요? 추파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. 웃어줘도 남보다 조금 따뜻하게 웃어주고 뭔가 이런 느낌이. 아, 그런 거 나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겠는데. 네. 아, 그런 게 있을 수 있죠. 있죠. 지금 나보고 오란 얘긴가? 아,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이렇게 야, 아니 했다고 나 혼자 생각하고 살아요. 아쉽습니다. 이봉훈 씨도 박미선 씨가 좀 더 적극적인. 아, 예, 이쪽은. 저는 제가, 어쨌든, 프로포즈하고 제가 덤볐죠. 그 저는. 제가 알기로 거의 구걸을 하다시피. 구걸이 제 프로포즈. 없었는데, 저는 뭐, 일단 제 신조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. 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번까지 찍어볼 생각으로. 네. 그리고 도전을 했죠. 근데요? 한번 찍고, 보이콧. 한번 찍고 보이콧. 10번까지 찍을 생각이다. 3번 딱 찍으니까 팍 넘어지대요. 10번까지 생각했었는데. 아, 3번? 3번에. 의지가 되다. 아니, 근데 3번에 이렇게 딱 넘어갔다면은 사실 첫 번째,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그렇지. 이렇게 뺀 거 아니에요? 어때요? 마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왜냐면 같이 코너를 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게 사실 이재룡 씨 같은 외모나 이창훈 씨 같은 외모는 이렇게 야.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말 꺼져. 싫었어요. 제가 박민선 씨가 대학 선배잖아요. 해봤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, 그냥. 뭐라고요? 불쌍해서. 안 보고 있어요.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? 박예주의자잖아요, 박민선 씨가. 박예주의자.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세요. 박민선 씨, 저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잖아요. 해피투게더. 네. 그런데 이봉훈 씨 보고 제가 이랬어요. 선배님, 이봉훈 선배님 실제로 뵈니까 너무 귀여우시고 이렇게 눈이 또 초롱초롱하신 게 너무 귀여우세요. 그랬더니 정말요. 저는 저 그나마 제 몽타지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데가 눈이기 때문에 초롱초롱하세요. 그쵸, 그쵸. 눈에 좀 여자들이 많이 빠져 보려고 하죠. 수염 헤엄쳐 보기도 하고. 야. 호수 같은. 아니 근데 진짜 유난히 눈이 진짜 네. 그러고 보니까 좀 바짝바짝 빛나고. 그 원앙설이에 그 소 같아요. 원앙설이. 원앙설이. 결국 죽었잖아요. 사실 아니 근데 사실 뭐 다른 분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19살 차이 나는 이한우 씨는 단언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맹세할 수 있는데 부인 쪽이 적극적이었다. 에이, 아니 얼마.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제 제가 그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 분장하는 그 사람이었어요. 메이크업 하는. 네, 메이크업. 그 막 오지에서 촬영하잖아요. 정보대 없는 마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빵을 좀 사다 달래요. 빵. 네. 그 당시 몇 살이었니? 모르겠어요. 그냥 복잡해. 예. 네. 중요한 것도 아니야, 사실. 예. 자우지 나랑 19살 차이. 아이가. 그래서 한두 번 빵을 사다 줬어요. 그러고 나서 그 불멸의 이순신이 이렇게 어떻게 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빠지게 됐어요, 제가. 지금 순간까지도 하다가 말고 잘렸다 그러면 이순신하고 네트워크야.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제 그 뭐 이게 뭐 제 개인 그 뭐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 있잖아요. 거기로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. 아저씨, 저 불멸의 이순신에서 분장하던 최혜경인데 저 기억하시죠? 그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더니 어쩌고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아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바로 연락처를 주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됐죠.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줬어요. 그런데
맛있는 것만 사준 게 아니라 이제 극장도 가고. 어? 맛있는 거. 사주고 나서 극장을 가자고 했어요? 아니면 그쪽에서 가자고 했어요? 들어보세요. 예. 정현우 씨 얘기를 쭉 들어봐요. 들어보세요. 네, 제발. 했어요. 그런데 이제 내가 동물적 감각으로 아, 이 아이가 나한테 적이감이 없다. 그러기는커녕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.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들어봤어요. 물어봤어. 너 혹시 날 좋아하냐?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양 양태가 좋아하는 것 같아. 어디 타일렀어요. 제발 좀 들어주시라는 거. 내가 타일렀어요. 너는 나하고 나의 결혼관에 맞지 않는다. 나이 차이도 이러고 그러니까 날 좋아하지 마라.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표현하기는 복잡하지만 뭐 잘 표현 못해도 좋으니까 너랑 나랑만 그냥 만나자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. 들어주시라. 그래가지고 또 만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와이프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. 너 날 좋아하면은 너 나랑 결혼할 수도 있어?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내가 프로포즈를 했거나 무슨 이게 아니라 타일르다가 그냥 민원을 받아들인 케이스지. 민원을 받아들인 케이스지. 내가 무슨 뭐 꼬셔가지고 하고. 아니 젊은 여자가 뭘 보고 젊은 여자가 뭘 보고. 그건 우리 와이프의 문제고. 어쨌든 저는 제가 인생을 한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.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와이프를 생각했을 때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안 돼. 그건 매력이 있으니까. 근데 나는 이거지. 결혼 전에 이제. 아이를 갖고 아내가 그래서 이제 청첩장에도 이제 임신한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보면은 그때 뭐 인터뷰하면은 한 번에 강렬한 만남 이런 걸 그랬다. 근데 그날인가 그러면 아 나랑 결혼할 수도 있어? 그랬더니 결혼할 수도 있지? 그날이었어. 아니요. 그날은 아니고 이제 그날은 내가 저도 충격이었고 그걸 갖고. 그날 강렬한 만남을 갖다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. 당연하게 아니에요. 그날은 손만 잡고. 그 다음날이지. 그리고 이제 뽀뽀는 이제 손을 잡아서 여기에 있는 땀이 말라갈 즈음에 뽀뽀가 시작됐지. 막 여기에 막 이게 손 잡았는데 여기에 막 흥건히 고였을 그날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건조해졌을 때. 더 이상 땀이 건조해지고 더 이상 땀이 나지 않을까. 저기 경찰서에서 조서 받는 것 같아요, 지금. 날 때 요즘에 제가 뽀뽀를 하고 그 다음 어떤 강렬한 날에 한번 이게 강렬한 한 번에 이제 만남이 있어서 제가 해피투게더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을 정한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12년 차 이상 정도면은 어떻게 꼬셔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그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꼬셔도 그거는 그 아무리 10번 아니라 15번 20번이라도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까지지 그래 그걸 넘어서면은 나이 차이도 네, 맞습니다. 좋아하니까 이렇게 됐지 이창훈 씨가 뭐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 혹시 저기 부인 되시는 분이 재산 조사 같은 걸 해보신 적 없어요? 뭐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늦게 된 거예요. 했으면은 안 했으니까 내가 첫 키스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요. 다들 얼마 만에 만난 지 얼마 만에 첫 키스 하셨는지. 아 이창훈 씨는 네 저는 세 번 만남 안에 같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의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죠. 제 마음은 지금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죠. 다 끝나고 제가 정신 차린 게 자막 올라갈 때.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미 내 영혼은 여기 가 있는 거예요.